지금까지 엔진톱으로 한 대통을 팔 때 이 지그를 지금 제가 몇 년 전부터 토종 농가들한테 공급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쓰던 요 지그 손잡이 요러고 요 구멍 여기다가 쓰는 건데 이게 이제 써보니까 좀 이 거리감이 안 좋고 좀 상당히 불편하고 장시간 작업하는데 이게 손하고 힘도 힘주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새 제품을 이렇게 생산하면서 손잡이가 아주 거리감이 좋게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이걸 소량으로 주문하다 보니까 원가가 너무 비싸게 쳐갖고 이번에 이제 업체를 바꾸면서 대량 생산, 제가 이제 대량으로 발주했고 대량 생산 라인이 이제 되면서 가격도 좀 저렴하게 요때는 이제 18만원으로 공급할 때 이게 원가가 14만원이 쳤어요. 공장에서 나오는 가격이 14만원이니까 소비자한테도 좀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 지금 이제 대량으로 주문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좀 많이 낮췄어요. 지금은 이제 15만원, 소매가, 판매가 15만원으로 가격을 좀 낮추면서 그러고 작업의 편리성 이걸 많이 높였어요. 그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장시간 하다 보면 이게 진동을 해놓고 자 풀려갖고 위험해요. 작업하다 보면 이게 끄덕끄덕거리면서 이게 톱 옆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몇 건이 그런 사례가 있었어. 요걸 지금 특수하게 가공하면서 이게 보도가 절대 안 빠지게끔 지금 특수 장치를 요 속에 지금 해놔갖고 이제 안전도에서도 확실히 이제 안전도 보장되고 작업 능률도 높이고 무게도 줄였고 그래서 이 봉도 예전보다 길이를 조금 길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획기적인 그 엔진톱 지그가 만들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쓰면서 단점을 또 보완하면서 이렇게 새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일부 또 몇 분들이 이걸 그대로 모방을 해서 또 뭐 저보다 저가에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더만요. 뭐 그걸 파는 거는 탈 수 없는데 요걸 하면서 이거 지금 특허를 출원을 지금 특허 출원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유사품 이거 직을 이용하고 엔진톱에 사용하는 거는 곧 특허가 출원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다른 분들은 판매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겁니다. 또 이걸 만들면은 또 선을 보이면 또 그분들은 따라 합니다. 그 남은 이거 참 이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걸 지금 노하우나 또 여기 또 여러 가지 하면서 불편함을 개선하면서 만든 건데 그 사람들은 그냥 뭐 빈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갖고 그냥 그저 먹으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또 양아치 같은 분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지금 특허 출원 중이니까 앞으로는 그분들이 이거를 온라인상으로 어디 판매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는 그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요거 지금 특허 출원 중이고 이 유사한 모든 거는 다 특허에 그 저촉이 되니까 신중하셔야 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 하시면서 자꾸 이거 모방하면서 흉내내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거 이제 특허 출원 중이고 하니까 그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판매하시는 분들. 모든 기능은 작업하기 좋게끔 지금 만들어져가 있고 이거는 지금 사용을 이제 안 하고 이제 이 새 것을 사용 한번 해봅니다. 이거 지금 따라가
또 이것도 곧 또 누가 흉내 내지 싶어서 지금 특허 출원 중인데, 저거하고 다, 여기는 숨은, 기술이 여기 다 숨어 있습니다. 뭐 막연히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기서 보완을 하면서 지금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톱은 이게 16인치와 여기 18인치인데, 이거 보면은 요건 이제 16인치 톱바하고 요거는 18인치 톱바입니다. 그 요 정도 차이가 나죠. 그 요 정도 차이 나면은 16인치를 갖고 부재를 맞짱 뜨면은 이게 한 60 안 오고 70 나오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한 60, 한 8까지는 작업되겠네. 16인치는. 이제 A를 쓰면은 18인치를 쓰면은 70, 한 5, 6까지, 75 정도의 한 대통을 뚫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다들 이건 이제 이걸, 이게 장착할 때, 요 구멍 탈 때도 가능하면은 이 스파이크 있잖아요. 이 스파이크에 들어가게도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게. 그러다 보면은 요 스파이크가 얘에 받치게 되거든요. 받칠 때는 얘를 좀 갈아내면 됩니다.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요 그라인더로 원하는 곳까지 넣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깊이 파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받칠 때 이걸 조금만 갈아주면 좀 더 들어갑니다. 이게. 이거 쓸 때는 뭐 일반 전기톱이나 14인치나 16인치나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는 작업할 때 좀 많이 하니까 톱이 100이랑이 조금 좋은 걸 씁니다. 요거는 60cc급인데 50cc 정도는 제일 무난한데 뭐 40cc 35cc도 뭐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힘이 조금 딸립니다. 그래도 천천히 작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문제죠.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여기 맞추려다 보면 얘가 아까 예전에 받쳤거든요. 이걸 깎아내니까 지금 이렇게 정확히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나사산이 절대 여기에 빠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빠집니다. 이게. 예전에 저거는 쓰다보는데, 침대가 되어가지고, 무슨 해서 갖고 이제 나사산이 무너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지금 그걸 지금 완벽히 지금, 완벽히 지금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팅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전자를 높이죠.
지금 신형, 신형 지금 엔진톡 직어는 예전보다 상당히 작업할 때 손에 부하도 덜 걸리고, 특히 이 구멍을 파면서 원을 그릴 때 상당히 깔끔하게 원이 나옵니다. 예전에 거는 이제 그립감이 안 좋으니까 손이 좀 부자연스럽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엔진톱을 작동할 때 조금 손에 불편함도 있거려니까 요 지금 요 천공하는데 지금 저 그립감을 저렇게 해놨고, 그러고 저 고정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이 지금 구멍을 파내는데 예전에 직어보다는 진화된 직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직어는 지금 특허 출원 중에 있으며, 또 차후에 또 모방해서 분명히 또 모방꾼들이 또 모방을 합니다. 남들은 여러 가지 연구 끝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품을 만들면은 그저 흉내만 내고 그렇게 또 시장을 어지럽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분들을 다 일퇴를 좀 가야 되겠습니다. 남은 이거 그저 만드는 거 아닙니다. 다 연구하고 해보고 불편한 걸 개선하고 이렇게 또 제품 만드는 그 기술자들하고 토의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낭비하고 기술적인 고려를 충분히 해서 만드는데, 제가 이걸 물건을 또 내면은 또 몇몇 양아치 같은 분들은 또 따라서 흉내를 냅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에 철퇴를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디자인해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남이 뭐 어떻게 연구해서 만들면은 모방을 해서 자꾸 이렇게 흉내를 내고 시장을 어렵히는데, 저도 여기도 큰 의무는 없지만은 그래도 고생하는 대가는 조금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직어는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가고 필요하신 분들 주문하시면은 그 다음날 바로 이틀 후에 받아 보실 수 있게 시간도 꽤 단축했습니다. 지금 대량 생산해서 많은 제품들이 지금 입고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주문하시면 좋은 제품, 이 기계는 가격이 몇만원 헐코 비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업하는데 능률이나 안전에 중심을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따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델을 따라 하실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시면 후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 교육도 지금 전국에서 지금 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톱이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또 톱에 또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많은 사람들을 하기에는 좀 불편하고, 다음에 한 서너 사람씩 되면은 개별적으로 무료로 요거는 환대통 파는 걸 다들 초보에서 코스로 만들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은 저희 집은 항상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배워가고 서로 또 이렇게 돼서 또 인연이 되고 그렇습니다. 연락 주시면은 교육 날짜하고 판매 문의 하면은 상세한 설명 드립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파였죠. 하여튼 저거는 제가 저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만족하실 겁니다.